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브라운 슈가 스크럽 만들어 볼게요. 먼저 글리세린 65g 계량해 주겠습니다. 글리세린 없으시면 집에 있는 다른 오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브라운 슈가 55g 글리세린하고 섞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섞은 거를 약한 불로 녹여주시면 됩니다. 살살. 예, 너무 강한 불로 하셔서 설탕이 다 녹아버리면 안 되겠죠? 약한 불로 저어가면서 녹여주시고요. 다음엔 올리브 유와 왁스 6.5g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잘 섞일 수 있게 약한 불에 가열하시면 섞어주시면 훨씬 더 잘 섞여져요. 예,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녹았죠? 네, 다음은 레몬 에센셜 오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10방울 넣어줄게요. 사실 저는 5방울 더 넣었어요. 예, 오일을 넣고 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많이 되직해졌죠?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예, 이렇게 되직해진 상태가 되고요. 이제 완성이에요. 예, 용기에 잘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예, 숙성 후 사용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이제 숙성된 브라운 슈가 스크럽 한번 써볼까요? 숙성을 거치면 좀 더 투명해진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브라운 슈가 스크럽을 만들어서 얼굴 각질 제거에도 사용을 하고요. 물론 손에도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 스크럽 사용하면 정말 피부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테스트로 지금 손등에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피부가 하얘지고 예,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싼 스크럽제 사지 마시고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어때요? 반짝반짝 예쁘죠? 여러분, 브라운 슈가 스크럽과 함께 우리 다같이 예뻐져요. 감사합니다.